수도권에 수십 개 지점을 운영하던 대형 헬스장이 돌연 폐업을 하면서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헬스장 폐업으로 인한 환불 피해. 얼마 전 수도권에서도 대형 헬스장이 돌연 폐업해 1,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분간 수업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그날 바로 가서 환불 요청을 좀 했고 그랬더니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일주일 뒤에 가니까 약관에 보면 90일이라고 되어 있다. 네, 총액은 한 800만 원 정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피해본 금액은 그 정도 되고요. 한국소비자원 집계 결과 지난해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6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반복되는 헬스장 먹튀 피해,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선판매와 장기 결제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헬스장을 개업할 때 드는 초기 자본은 통상 3억 원 이상. 상가 임대료와 인테리어, 운동기구 구매 등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회원 유치를 위해 비싼 운동기구를 구입할수록 초기 비용은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돈이 다 없더라도 선판매를 통해 헬스장을 개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헬스장 개업 전 파격 할인을 내걸고 회원을 모집해 미리 이용료를 결제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렇게 모은 돈으로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등 개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개업 후 받을 돈을 미리 당겨받는 건데요. 만약 개업 후 신규 회원 유치가 저조해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있지만 정작 임대료와 트레이너 인건비 등을 지불할 돈이 없어 경영이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선판매가 아니더라도 일부 헬스장에서는 수시로 이벤트를 진행해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장기 회원권 결제를 유도하곤 하는데요. 현금이나 카드 일시불로 결제한다면 헬스장이 폐업할 경우 이용자는 이미 낸 돈을 환불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의의 재산을 개인 명의로 돌려놓았다거나 아니면 재산을 은닉해버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송에 이기더라도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좀 지적해드리고 싶고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단기 결제를 하고 현금보다는 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 회원권 결제를 한다면 한 곳에서 몇 년간 꾸준히 운영한 헬스장을 선택하는 게 비교적 안전합니다. 만약 이용 기간 동안 헬스장이 폐업하게 되면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요청해 더 이상 할부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갑자기 폐업할지 안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헬스 트레이너가 말하는 조심해야 할 헬스장은 어떤 곳인지 들어봤습니다. 현금을 유도하는 곳은 아무래도 이제 좀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해주는 곳이 아니라고 하면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파격적인 할인. 근데 이제 할인을 진행할 때도 좀 내부에서만 비밀리에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PT 수업을 받는 분들은 갑자기 회원 좀 횟수가 많이 남았는데 재결제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카드 결제 진행을 했는데 영수증이랑 좀 명의가 다를 때 그럴 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헬스장뿐만 아니라 필라테스 강습소, 요가원 등에서도 먹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부 업장의 경우 폐업이 예정된 사실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파격 할인을 진행해 먹튀를 했다는 정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업체들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먹튀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